7편이라는 인식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미가 팽팽히 맞서면 2차회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어떤 곳들입니까? 일단 가장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회담 장소는 평양이나 워싱턴 DC 같은 회담 당사국에 좋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도 아닌데 상대 국가 방문은 부담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미국 영토라는 상징적 효과는 살리면서도 김 위원장의 이동 거리를 감안한 하와이나 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판문점이나 서울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교차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당장 2차 회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돌입했을 때를 가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2차 회담이 열리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회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공화당이 승리하면 북미 대화가 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가 심해져서 동력이 약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의 초당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대화가 진행될 거란